집콕 시대! 새 TV 구매하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TV 구매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무슨 TV 사야 하지? TV 구매 꿀팁 대공개! 저는 LG전자 TV 마케팅팀에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호현 선임입니다. LG전자 베스하 강남본점에서 고객 상담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상입니다. 티비사라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네 가지. 첫 번째, QNED TV라는 게 새로 나왔다던데 그게 뭔가요? 2021년을 맞아서 새롭게 등장한 TV가 바로 LG QNED TV죠. QNED TV는 기존 LG 나노셀 TV에서 색재온율, 명암비, 밝기 이런 것들을 대폭 개선한 LCD TV기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V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백라이트가 있는 LCD TV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TV죠. LCD TV라는 건 TV 화면을 밝게 비춰주는 조명 같은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한 TV입니다. 기존 LCD TV는 백라이트에 약 한 500개 정도의 전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LG QNED TV는 약 한 3만 개 정도의 미니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고 보면 돼요. 전구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화면은 훨씬 더 밝아지겠죠? 어느 날 낮에 TV를 봤는데 우리 집이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서 TV가 이제 어두워가지고 교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색 티에 검은색 자켓을 입고 흰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LCD TV는 백라이트의 구역을 여러 개를 나눠서 이 명암비를 표현을 하거든요. 검은 자켓 부분은 가장 어둡게, 그리고 회색 부분은 좀 덜 밝게, 그리고 흰색 부분은 아주 밝게, 이렇게 명암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LG QNED TV는 백라이트가 있는 전구의 수가 훨씬 촘촘하고 많으니까 구역을 더욱 세밀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명암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유리하죠. LCD TV의 정점이라고 불릴만한 것 같은데요. OLED TV와 달리 백라이트가 있는 LCD TV는 기존에 약 500개 정도의 형광등이 들어갔다면 LG QNED TV에는 무려 약 3만 개의 미니 LED가 들어간다는 사실. 이로 인해 밝기와 명암비가 대폭 개선되었으니 LG QNED TV는 그야말로 LCD TV계 끝판왕! 두 번째, OLED TV가 넘사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OLED가 정확한 색표현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화질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TV가 아닌 다른 제품을 보러 오시더라도 OLED TV는 꼭 한번 보시더라고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7년 연속 최고의 TV로 선정된 LG OLED TV. 사실 이거면 말 다 했죠? 아까 제가 TV는 LCD TV와 그리고 OLED TV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OLED TV는 백라이트가 없다는 거죠. TV 화면을 이루고 있는 약 한 3,300만 개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구역을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알갱이의 빛을 꺼버리면 되는 거죠. 항상 그 뒤에 조명을 비추고 있는 LCD TV는 검정색을 표현할 때 살짝 희끄무리한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OLED TV는 검정색에 해당하는 부분의 픽셀만을 꺼버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검정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밝기나 화질 같은 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갤러리 디자인 OLED TV는 빛의 효율을 좀 더 좋게 만든 OLED 에보로 진화를 했어요. 화면의 밝기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좀 더 선명한 색감과 화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LG OLED TV가 CES에서 7년 연속 최고의 TV로 뽑힌 이유. 약 3,300만 개의 OLED 소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무한대의 명암비를 표현할 수 있고 완벽한 검정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2021년 LG OLED TV 갤러리 디자인은 더 밝고 선명해진 OLED 에보로 진화했다니 넘사벽 TV라 불릴만 하네요. 세 번째, TV 크기를 뭘로 할지 고민이에요. 요즘 들어 큰 사이즈 TV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3, 4년 전만 하더라도 55인치 TV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65인치가 가장 품감이 좀 들어가는 TV가 되고요. TV를 칭하는 요즘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인데요. 예전에도 77인치 보시다가 좀 작으시다고
80인치대 올리드 TV 언제 나오냐고 네.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조만간 제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인치 초대형 사이즈가 새롭게 공개됐죠. 반대로 TV를 게임까지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모니터보다는 크지만 거실 TV보다는 살짝 작은 그런 사이즈를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48인치 모델을 좀 많이 상담해드리고 판매를 하는데요. 전화도 많이 와요. 콘솔 네. 가져와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한 번씩 해보시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이즈도 정말 다양해서 고객님들께 올해도 많은 사랑 받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 LG OLED TV, 게임용 모니터나 서브 TV용으로 좋은 48인치부터 요즘 가장 인기 많은 65인치, 그리고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고 넓은 거실에 어울리는 83인치까지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겠네요. 또 스탠드는 물론 벽 밀착 월페이퍼, 액자 같은 갤러리, 돌돌 말리는 롤러블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밝고 선명한 OLED TV, 눈 건강에 괜찮을까요? 밝고 선명해서 좋은데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가 눈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으신데요. LG OLED TV는 또 눈이 편한 TV로도 유명하죠. 요즘 TV들은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LG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양이 일반 LCD TV랑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게, 그리고 깜빡임도 없고 또 빛 반사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제 인증기관에서도 이 TV를 눈이 편한 TV다 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있으신 고객님들께도 LG OLED TV를 많이 추천해드리곤 해요. 네. 아이방에도 영어 콘텐츠 같은 거 재생을 한다고 TV 많이 보시러 오시는데요. 국제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LG OLED TV는 독일 TUV 라인란드와 미국 UL이 인정한 눈이 편한 TV. 블루라이트 방출량은 LCD TV 대비 절반 수준에 화면 깜빡임 없고 빛 반사율은 1% 이하인데 화질은 선명하니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했네요. 지금까지 TV 구매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그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디 가서 나 TV 좀 안다? 고 할 수 있으시겠죠? LCD TV의 정점 LG QNED TV, 그리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TV라 인정받는 LG OLED TV와 함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다른 꿀팁들로 찾아올게요. 안녕!